아이를 낳으면 집을 살 때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첫 아이를 낳은 정민영 씨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했다가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통상 등기가 늦게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건축 재개발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어 제한을 둔다는 입장인데 당사자들의 실망감은 큽니다.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분양을 받은 주택의 그런 공급 유형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저출산 그 정책으로 내놓은 취지랑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난해 5월 출산한 김영민 씨도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신혼집 빌라 대출이 9,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빌라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대출 잔액과 비슷하게 되니 LTV 70% 적용에 따라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면 한 번에 목돈을 갚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이 혹시 일부 상환이 한 3천만 원 이상 상환이 가능하세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대환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 이 빌라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이것만 갈아타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정말 세이브가 되겠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취지와 달리 과한 제약 요건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조금 더 해주는 거니까 이 지원 대상이 아무래도 신혼치고는 그래도 훨씬 더 자산이 많은 사람을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세 대출 대환도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지나기 전까지만 된다는 조건에 대해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가능한 기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